목주름 없애는 셀프 마사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목주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목주름 같은 경우에는 생기는 원인이 일단 유전적인 요인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혈액순환이 안 되고 노폐물이 차면서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니까 목주름이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갑자기 살이 쪘을 때도 목주름이 생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목주름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어렸을 때는 귀엽다고 생각을 했는데 20대 때도 50대처럼 목주름이 있었고요. 30대 때도 목주름이 있었는데 외려 지금 50대가 돼서는 목주름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목주름 예방을 하는 방법은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는 것도 피부 노화를 막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혈액순환을 시켜서 노폐물이 잘 빠질 수 있게 해줄 때 그렇게 해도 주름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목주름을 예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셀프 마사지를 통해서 목주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한쪽 손바닥을 펴고 손바닥으로 반대쪽 귀 뒤에 대세요. 그러고 목선을 타고 쓸어내리기를 5회 반복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귀 뒤쪽에 보면 이렇게 톡 튀어나온 유양돌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흉골지, 쇄골지를 이렇게 연결하는 근육이 있어요. 흉쇄유돌근이라고. 이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귀 뒤쪽부터 시작해서 여기 목선을 따라서 쇄골까지는 림프절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그쪽에 노폐물이 쌓였을 때는 여기가 두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림프 마사지하는 그런 효과도 보실 수가 있어요. 반대쪽도 한번 해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동작은 손가락을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집게를 만들어서 말씀드렸던 흉쇄유돌근을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꼬집듯이 내려오시면 됩니다. 굉장히 시원해요. 여기 근육들이 많이 뭉치기 때문에 이렇게 꼬집으면서 끝에까지 내려와 주세요. 5회 반복해 주세요. 시원할 때까지 지그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동작은 거북목 예방하는데도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저희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계속 목을 숙이기 때문에 이 근육들이 단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완을 시켜주면 목이 길어지기도 하는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다음 동작은 양손바닥으로 목을 감싸듯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동작을 하시는데요. 각각 좌우 5회씩 반복을 하시면 되세요. 하나, 둘,
반대쪽. 다음 동작입니다. 목에 주름들이 이렇게 가 있는 가로선들이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꼬집듯이 엄지와 검지로 꼬집듯이 잡아서 튕겨 올려주세요. 다섯 번 반복해 주세요. 마지막 동작입니다. 고개를 살짝 젖히고 반대쪽 손을 가지고 귀 뒤쪽에서 턱선을 따라서 쓸어내린 후에 왔다 갔다 마사지를 해주세요. 다섯 번, 다시 한번 쓸어내리고 마사지. 다시 한번 쓸어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마사지를 할 때는 집에 있는 수분 젤이나 알로에 젤을 사용을 하면 훨씬 마찰을 줄일 수 있고 또 수분을 공급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 알로에 젤을 좀 사용을 해볼게요. 반대쪽 쓸어내리고 귀밑부터 턱선까지 쓸어내리고 마사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한번 쓸어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쓸어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목주름 없애는 셀프 마사지 도움 되셨나요? 집에서 간단히 셀프 마사지로 목에 노폐물을 제거하고 또 혈액순환도 촉진시켜서 주름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목에도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